안녕하세요. 서한중학교에서 온 김효은입니다. 여러분은 사춘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사춘기란 악마 더하기 터널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춘기는 악마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믿고 못마땅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생조차 귀찮아지고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쓰이지 않고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마의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 떡볶이나 불량식품이 먹고 싶었어도 용돈이 필요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엄마의 돈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돈을 훔친 것과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효은아, 엄마의 기대에 맞는 효은이보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효은이가 됐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랬거든. 사실 저는 저의 거짓말로 엄마의 기대감을 채워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엄마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엄마의 신뢰를 사고 싶다면 지금 저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우치게 된 것이죠. 둘째, 사춘기는 터널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저는 모두가 피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알던 친구조차 저를 피하고 어느새 혼자가 되었죠. 저를 교묘히 피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왕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친구를 망다시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방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터널에 갇힌 아이처럼 겁쟁이인 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일을 계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제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난 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다시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솔직함과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로 친구들과의 우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어두운 터널에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란 악마를 잘 극복해야만 인성이 바르고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어른들이 가득한 사회는 늘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범죄로 들끓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겪으며 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과 반항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악마와 싸우는 중이고 현재 저는 사춘기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마와 거짓말이 섞이지 않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제 감정을 잘 조절하여 사춘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마 더하기 터널인 오늘의 사춘기가 제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의 끝에 뭐가 있나요, 보통? 항상 고속도로 보면 이제 터널을 지나면 쭉 뻗은 대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그 대로를 탄탄대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란 터널을 지나면 좀 더 나아진 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터널의 네. 끝에 터닝 포인트보다는 출구가 있다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경험 속에 간단한 예.
그 터널을 사춘기 때 터널을 지난다고 했었는데 그 터널의 입구에서 터널의 끝이 처음에 보이던가요? 아니요. 아,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면 하도, 네. 그러면 터널을 지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가 6학년 때였어요. 근데 엄마에게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터널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신 대로 터널의 끝이 안 보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네, 김효은 학생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 무엇보다 그 이야기 처음에 오프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청중들을 바짝 긴장시켰다는 점. 아,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잘 이어갔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 또 놀라운 사실이지만 심사위원들도 아직 4층인 중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시작은 이제 끝은 약간 찾기 힘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심사위원분들은 5춘기가 지날 때인 것 같은데. 네, 예담 학생은 첫 번째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사춘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 사춘기를 효은 학생처럼 현명하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 모두 효은 학생과 같이 슬기롭게 사춘기를 넘겨 터널에서 빠져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대학생인데도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것 같네요. 네, 효은 학생 같은 마음가짐으로 저도 열심히 데뷔해야겠습니다.